자, 우리 어디로 가고 있나요? 그냥 그건가요? 저희는 이제 성춘향과 만나요. 이도령의 러브 스토리가 있는 광활로 향하고 있습니다. 이게 무슨 고속도로인가요? 이것은 이제 88 고속도로라고 하는 곳인데, 말 그대로 이제 쌍팔년도에 지어진 도로입니다. 고속도로에 들어가면 이제 내비게이션이 속도를 알려주고 있는데 지금 뻥뻥 뚫려 있어요. 네. 제 뒤로는 차들이 주셔서 오고 있는데 제가 좀 밟아져 있고. 네, 저희는 이제 그 춘향의 테마파크를 다 돌아본 후 저쪽 담양으로 지금 향하고 있습니다. 내비게이션에 숙소를 치고 가는 중이에요. 비가 오는 날 더 잘 어울리는 이제 파인드라이브 IQ3DV입니다. V라는 것은 바로 음성이지. 소리 크게. 소리가 너무 클 것 같아서 적당히 해보겠습니다. 소리 적당히. 소리 적당히. 이렇게 됩니다. 정말 똑똑하고 정말 편해요. 출발. 오, 호구가 장난이 아닙니다. 이어서 왼쪽으로 잠시 후 왼쪽 도로입니다. 우리 집. 우리 집. 이제 집으로 갑니다. 어떠십니까? 네, 뭐 계속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일단 최대한 뭐 열심히 운전을 해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일단 기름을 넣어요. 기름부터 넣고 집으로 출발. 길안내를 시작합니다.